자, 문제 드릴게요. 올해부터 골프 룰이 일부 개정돼 모든 대회에 적용됐습니다. 골프 룰은 영국 왕립 골프 협회 RNA라고 하죠. RNA와 이 기관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개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기관은 어디일까요? 1번 USGA, 2번 오, 보기 왔다. 나가지 않았는데. 오, 뭔가 확신은 했어요. 보기 다 안 듣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답은요? USGA요. USGA. 어, 1번. USGA. 1번. USGA. 오, 쓰셨네요.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네. 어. 골프 협회요. 아, 골프의 골프 협회의 약자가 USGA다. 네. 정답입니다. 우리 유 U.S. 예. 아, 딱 맞네요. USG. 와, USG 예. 정답이었습니다. 보기도 듣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보기를 다. 아니, 네. 보기가 너무 1번에 아니 이렇게 쓰고 두 개 협회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였어요. 좋습니다. USGA는 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에서 미국 골프 협회를 뜻하고요. RNA로 불리는 영국 왕립 골프 협회와 함께 4년 주기로 골프 룰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벌타 완화 등 경기 속도에 관한 룰을 대폭 개정하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네. 올해부터 많이 또 달라졌고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 룰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프로들이 느끼기에 좀 스피드업이 좀 되고 있나요? 룰이 많이 바뀌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스피드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벌타도 축소돼서 선수들한테 좀 유리하게끔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부담이 덜해졌죠. 스크린 골프 투어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필드랑 뭐 스크린 골프 할 때랑 룰은 거의 똑같이 적용되죠? 네, 룰은 거의 비슷하고요. 스크린에서도 마찬가지로 40초 룰이 주어지는데 거기서도 이름이 호명되고 나서부터 바로 40초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한 선수들은 그리고 또 그 시간을 놓쳐서 저희는 그 40초가 넘어간 벌타가 주어지거든요. 원벌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회는 그렇군요. 네, 저희들 친구끼리 할 때는 40초가 뭡니까? 40분 지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얘기하고 음식 먹으면서 아, 지금 손은 그 음식입니까 이게? 예. 맥주 먹고 좋아하시는군요. 예. 자, 이제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도전 스퀴즈. 이번 문제는 골프 선수에 관한 주관식 문제입니다. 사진이 한 장 뜰 텐데요. 일단 사진만 보고도 누군지 안다면 주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각자 보드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이. 오. 자, 사진이. 오. 심재현 프로가 조금 빨랐죠? 정답은요? 어, 좀 크게 자신 있게? 구호키 프로님? 구호키 프로. 네. 구호키. 땀! 사진만 봐도 아시겠죠? 네. 어, 갑자기 자신 없는 표정. 확실하시죠? 네, 확실합니다. 네. 구호키 프로 정답입니다. 맞아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여자 프로라면. 예. 그러니까 지금 김가연 프로는 네. 주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쓸 준비하고 있어. 벨로 난 썼다가 지웠고 아까. 아, 그러셨군요. 아마 세 분 다 모두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자, 한국 여자 프로골퍼 1세대로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구자였던 선수입니다. 1988년에 LPGA 투어 텐더스 레지스터 대회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고요. 2004년에는 K-LPGA 투어 명예전당 제1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였는데 이분이 벌써 사진만 보고도 여러분이 맞춰주셨고요. 지난 2013년에 일본에서 골프 라운드 하시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좀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어떤 저력을 보여준 구호키 프로였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현재 1등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마지막 문제는 공이 걸려있지가 않고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춘 분이 상대에게서 공을 뺏어오면 됩니다. 두 개를 가져오실 수 있고 두 분에게서 각각 하나씩 가져와도 되고요. 한 분한테서 몽땅 두 개를 빼와서 와도 됩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뭐 심자인 프로가 너무 달려주셔가지고 갑자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승윤이가 티샷을 한 볼이 한 번에 홀에 들어갔지만 홀 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어서 바로 튕겨져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적절한 판정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이 한 번이라도 홀 안에 들어갔으므로 홀인원으로 인정한다. 2번, 현재 공의 위치가 홀... 네. 급해요. 마음이 너무 놀랐어. 자, 백스윙도 반 올라갔는데. 좋습니다. 놀랐어. 그렇죠. 그냥 때리면 네. 됩니다. 볼만 잘 맞으면 돼요. 그렇죠. 네. 우에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2번이겠지. 1번 일단 아니고. 아니니까. 3번은요? 3번이나 4번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어쨌든 그게 네. 맞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 현재 공의 위치가 홀 안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네. 않는 2번이 정답이다. 근데 1번은 인정한다였으니까는 2번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맞추면 순위가 더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동률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심재인 프로가 많이 벌어놔서 이겼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최현희 프로가 2번!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거 실력한 소리도 안 맞네요. 네. 네. 저희가 후약 들어간 느낌. 그래요. 저희가 보기를 다 드리기도 전에 맞춰주셨는데요. 정답은 다행이다. 2번. 현재 공의 위치가 호란이 아니므로 호리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골프에서는 볼이 최종적으로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으로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승윤이의 공이 홀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린 위에 공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홀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나 아깝죠. 저는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줄 이제 홀인 된 줄 알았는데. 그러게 이제 이렇게 네. 딱 했는데 이렇게 싹 그러니까. 돌고 나오니까. 그렇군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